지금 오디오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? 아니면 정막? 정막이요. 정막이에요? 아, 아빠랑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진짜 와 몇 년 만이냐. 단둘이 여행 가는 게 오늘 처음이니? 단둘은 처음이야. 태어나서 처음. 그래? 응. 아기 때도 그런 적은 없어요? 네, 아기 때도 단둘은 없어. 항상 위에 누나들이 있었고. 맨날 무슨 정치하시는 분들이랑만 여행 가지 뭐 나랑 가진 적이 있나 아빠가. 아빠는 주말 되면 지역구 내려가야 되니까 방법이 없지. 아니 그럼요. 30년 동안 이해했잖아.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. 야 국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구나. 아빠는 여기를 거의 근 30년 동안 맨날 지나가셨죠? 뭐 인생을 다 보낸 거지. 그럼 작년에 임기 끝나시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앞에는 안 와봤어. 나는 어릴 때 저 국회의장 지붕에서 진짜 나는 태권브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. 태권브이가 저기서 나와? 정작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. 실패! 아, 뭐 노래 좀 틀어드릴까요? 블루투스도 안 되는 텐데. 지금 이거 그래서 테이프를 껴가지고 이 테이프 껴서 이 억수선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와, 그런 것도 있어? 이거 5천 원 주고 샀어. 야, 저거 군대에서 보던 건데. 이번 여행을 위해서 내 준비를 했구나. 그럼.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이라고 아세요? 사실 아버지 때문에 준비했어요. 저는 트로트를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요새 일주일 내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만 계속 보시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트로트 노래를 하나 외워가야 되겠다. 그리고 사랑의 재개발? 뭐 강북 재개발은 들어봐도 또 사랑의 재개발. 강북 재개발. 야. 오! 유산슬. 모조리 싹 다 갈아퍼주세요. 오, 노래를 잘하네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. 지금 아버지 젖꼭지를 찌는 거야? 오마이갓! 아니, 소리 듣다 보니까 표정이 더 웃겨. 제게 말해주세요. 싹 다 야, 이마 삭갈려. 김 놓치면 야, 조수 인마 이거 잘 봐. 이거. 외장 오른쪽이야? 네. 쭉 빠지세요. 여기서? 네. 아니야, 보천 더 가야 돼. 이게 봐, 보천 가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이봐, 너 일로 갔으면 이제 아니, 아버지가 우회장 가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셔가지고. 너는 조수 자격도 없어. 이제. 아니, 아빠 즐겁게 들으려고 또 틀었지.